울진해양경찰서 서장 최수준은 24일 오후 6시 15분께 울진군 구산항 외곽에 익수자 구조 요청을 접수받고 피정과 해양구조대원, 후포파출소 직원들을 급파해 무사히 구조하였습니다. 이날 구산항에서 산책을 하던 관광객의 신고로 울진해양경찰서 소속의 피정과 해양구조대원 5명, 후포파출소 직원 3명, 부산해수욕장 인명구조 요원 2명, 민간해양구조대 킹스턴호 등 민관 합동 구조 세력들이 긴급 출동해 무사히 구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익수자 A씨는 울진 군민으로 만취 상태로 더위를 피해 수영을 하고 있었다고 횡설수설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관광객 B씨는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수영 금지 구역에서 더위를 식힌다고 깊은 수심에서 수영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출동한 해양경찰서 함정과 장비 운영 비용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해양구조대 소속의 킹스토너 선장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된 A씨는 구산항으로 이송 후에도 만취 상태로 구조대원들과 실랑이를 수시간 벌였다고 합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